여기 보면은 고추 표시들이 다 돼 있고 뭐 고추 세 개 돼 있는 것들도 있고 여기 보세요. 네. 뻘겋고 진짜 맵나 봐요. 네. 얼만큼 매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라베리카? 라베리카? 리카 투나? 튜나? 여기 그리고 고추 두 개짜리 2단계 보니까 사테 아이암 리카? 치킨? 치킨? 네. 다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 먹어봐야죠. 네. 시작도 안 해보고 포기하는 거는 원나잇 푸드 트립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혹시 오기 전에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알고 있거든요. 1단계부터 살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아이암 커리였거든요. 치킨 커리였는데 고추까지 해서 같이 끓였거든요. 확실히 매콤한 맛이 좀 살아있으면 좋겠는데 향은 합격입니다. 이 한 접시에 고추 한 개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오이 소박이 정도? 강도? 밖에 안 돼요. 짠짜잔! 짜자자잔! 좀 뻑뻑해요. 매콤한 강도는 아이암 커리보단 매워요. 한 2단계 정도 되거든요. 아, 이게 보니까 순살이 아니고요, 여러분. 치밥, 후라이드 치킨이랑 닭꼬치랑 밥이랑 같이 먹는 거예요. 치밥.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에 오면은요, 밥이랑 후라이드 치킨이랑 같이 파는 메뉴들이 있어요. 치밥 메뉴가 있어요. 짜잔, 여러분 이게 바로 사테 치밥입니다. 밥 떨어졌다. 그리고 그 다음에 3단계. 저 매운 음식 잘 먹는데 이 음식은 좀 걱정되긴 합니다. 무심하게 썰어놓은 토마토 몇 조각 보이고요. 네, 매워 뒤지겠는데 거기다가 또 샬롯까지 썰어서 넣었고 우선은 참치랑 토마토랑 그 위에 고추까지 듬뿍 얹어서 샬롯 있으니까 보이세요? 생각보다 안 매워요. 저 지금 제가 여기다가 여기 밑에 있는 뭐 이 고추 씨앗들 보이시잖아요. 그거 그냥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닭발 같은 느낌이에요. 매운데 계속 먹게 되는 거 있죠. 이 토마토가 신의 한 수예요. 이게 들어가니까 씹히면서 매운맛도 좀 중화해지고 밥도 못 먹을 것 같았는데 지금 이런 건 비벼서 먹을 건데 오늘 다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우와. 여기 지금 엄청 매콤한 소스에 그냥 빨갛거든요. 이거 지금 한 숟가락 푹 하고 떠서 넣으면은 또 2단계까지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요만큼을 국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가나 그래도 제일 맛있는 건 라면 아니겠어요? 매콤한 잔치국수 맛이에요. 잔치국수인데 멸치육수가 아니고 닭육수예요. 닭백숙을 만들어가지고
살을 좀 찢은 다음에 얼갈이 배추를 진짜 무심하게 툭툭툭 썰어가지고 넣은 다음에 거기다가 라면 사리를 넣어서 끓여요.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비주얼이.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